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지난 화요일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후폭풍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윤리위 막재소까지 간 상황인데다 그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발언까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런 논란이 좀 확산이 되자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해명까지 한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뭐 이런 비판 또 야당도 합세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합세해서 이 나 대표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이제 화요일날 있었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이거는 사실 어떤 발언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좀 저는 과대해서 사실 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쪽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남북관계 정책이라든지 또 네. 북핵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적인 지적들을 하면서 특히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한 외신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실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내 언론에서는 뭐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의 입 말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남북 정책을 좀 잘해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서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비약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원래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각 당의 어떤 입장들을 사실 밝히는 것이고 특히 제1야당이 정부의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사실은 뭐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사실은 이 독재국가나 왕조국가 이외에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어느 정도 관용화되는 것이 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너무 여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항의하고 넘어갔어야 될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연설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이에 윤리 제소를 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보면 너무 문제 자체를 좀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네. 뭐 문제를 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교수님이 네.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반응이 사실 즉흥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좀 계획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나 대표의 고도의 전술에 민주당이 뭐 닦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일정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제 과격하게 반응, 과격한 반응보다 어쨌든 이게 반응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 부상되는 모습은 있어요. 물론 네. 그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집중되는 것이 보수층이나 아니면 결집할 수 있는 예컨대 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서 좀 더 구구적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보수층 자체를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 확장력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기사 내용 자체. 뭐 기자가 그렇게 제목을 쓰긴 했지만 예. 누가 그걸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굳이 거기에 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야가 무슨 이게 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항의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의 경우에 뭐 이현정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대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좀 과격한 얘기하면 어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똑똑한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 연설문을 거의 한 4일, 5일 정도 다듬어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그런 걸 보면 의도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런 반응을 유도해내서 보수층, 특히 좀 구구적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 쪽으로 지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도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줬다는 평가까지 이제 나오면서 사실 민주당이 너무 거세게 항의한 게 이 나 대표의 노림수였다. 바로 덫이었다. 이런 부분에 딱 이 걸려든 게 아니냐.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1승을 가져갔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지금 나오는 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문에 대해서 뒷얘기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열흘간 뭐 수십 뭐 몇 차례 그러면서 또 이 연설문을 고친 의원들도 뭐 적지 않았다고 함께 고친 의원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면 당내에서 각 전문가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걸 이제 하나의 종합을 해서 또 하고 그걸 수차례 이제 독해를 합니다. 원내 수석 대변인단이 독해를 하면서 실제 이제 이 내용이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도 이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마 이제 야당의 어떤 입장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 임기 중반을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제1야당의 어떤 정리된 입장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야당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낸 측면들. 그래서 저는 보면 그 내용도 쭉 읽어보면 상당히 어떤 정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잘 지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어떤 용어가 좀 과격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야당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런 과격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여당에서 저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나 원내대표가. 그럼 왜 그런 과격한 발언을 일부러 집어넣고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 것까지 생각을 했냐. 도대체 나 원내대표가 노린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원래 하지 말자는 주의자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국회라는 거는 상임위 중심으로 일단 굴러가야 되는 거지. 사실은 저거 누가 그렇게 잘 듣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발언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문제가 됐고 그렇게 전국에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가 있어서 지난번에 선진화법 만들 때도 저걸 폐지하자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게 폐지가 못 됐거든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당을 겨냥한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기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키는 효과를 저는 더 노렸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연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 좀 조목조목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정말 이것도 어떤 원내를 겨냥하기보다는 사실은 지지층을 겨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뭐 국회의 어떤 시스템을 논의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연설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예. 보면은 사실 이런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앞으로 이제 남은 선거가 있잖아요. 예, 보궐선거도 그렇죠. 있고 예.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총선을 노린 거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죠. 네, 그럼요.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봐요. 특히 이제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처음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야 이게 보궐선거의 어떤 영향력 또는 어떤 분위기가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두 군데 치러지는 곳이 한 군데는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긴 전통적으로 이제 노동자 계층이 많이 지지를 하고 예. 또 노동자 정당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고성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자유한국당 지역구였잖아요.
그런데 거긴 지금 이제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결집력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과격한 발언을 쓰더라도 그 발언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느끼는 사이다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집단들,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세력화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는 반사익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처음에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경한 대여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보수층이었지만 완전히 자유한국당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분들한테 일정 부분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 그래서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나 아니면 총선까지 내다보고서 전체적으로 판을 좀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위원님 보면 지지율을 보니까 이게 나경원 대표의 효과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당이 좀 상승세가 뚜렷해졌는데 그렇죠.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가 두 달 남았는데 네. 이렇게 둘이 맞서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여야 간의 타협은 뭐 거의 끝났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5월 달에 일단 대표가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벌써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기 지금 총선 분위기로 가버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야 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은 거의 저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뭐 1대1 법안에서 사실 선거법과 다른 법안들을 합쳐서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은 결국은 내년 초에 330이 지나서 어떤 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 누가 되더라도 저는 여야의 타협은 이미 끝났다. 네. 사실은 이제 내년 총선 결과가 나야 봐야지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또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당하고 어떤 타협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성과를 가지고 이제 논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성과보다는 야당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조국 민정수석이 예. 자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제 법안 통과보다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야당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뭔가 심판해달라. 이런 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작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야가 합의였던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워낙 이게 첨예하게 붙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이번 올해 국회는 거의 중요 법안들은 통과 못되고 이런 대결 구도의 어떤 것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또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하면 지지도 오히려 내려가야 좀 될 텐데 문제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올라갔는데 또 더 센 이야기를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선 분위기가 지금 4.3 지금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이미 또 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타협의 정치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올해도 뭐 겨우 이제 3월 국회가 열렸는데. 올해도 이 정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 민생 법안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될까 봐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각 두 번째 한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